이어서 순천방송국 연결해서 전남 동북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최근 서울에서 자율주행 시내버스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순천에도 비슷한 버스가 생겼다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특히 차량의 경우 운전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셔틀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인승 미니버스에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하고 곧이어 차량이 출발합니다. 운전대는 물론 운전석도 따로 없지만 다른 차를 비켜가거나 멈춰섭니다. 카메라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따로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4단계 수준에 가깝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을 위해 도입한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순천역과 국가정원 동문 구간을 하루 9차례 왕복 운행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가 되게 쾌적해서 좋았던 것 같고 낯선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타고 다녀보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서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시험 운전사가 탑승해 긴급 상황 등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율버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지만 점차 운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최고 속도 25km까지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서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시험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버스 안전성을 확인한 순천시. 이번에 도심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행지구와 노선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수단과 이 자율주행 차를 연결하여서 그 시민들이 최적의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스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그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현재 그 실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자율주행 버스가 평일에만 운행하고 탑승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이용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한 이후 17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1일 재개장 이후 지난 9일까지 100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누적 방문객이 17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 전면 직영체제로 개편하며 입장료 현실화와 더불어 각종 체험시설 이용료와 임대료 등으로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실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